KU키스트 융합대학원 2017학년도 후기 입학식 및 대학원장 입주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입학식 및 대학원장 입주임식 사회를 맡게 된 행정실 김남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KU키스트 융합대학원 2017학년도 후기 입학식 날이기도 하면서 우리 대학원의 새로운 원장님이 취임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신입생의 입학식 및 입주임식을 참석해 주신 교수님과 재학생에게 감사드리고 입학생 여러분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KU키스트 융합대학원 2017학년도 후기 입학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순에 따라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여 경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연구부총장 겸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이신 이관영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9월 1일자로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님으로 임명되신 남서구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대학원 초대 원장님이시고 현재 석좌 교수님으로 계신 진정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대학원 안동준 부원장님께서는 수업이 있었고 좀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현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익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명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남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심태보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왕건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경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철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동건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정숙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석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영환 연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임 연구 교수님 장근혁 연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수님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겸 이관영 연구부총장님의 입학식 축사가 있겠습니다. 공식적으로 8월 말일로 원장이 끝났는데요. 그 신입생들 뽑을 때 제가 뽑았다고 제가 그 입학식 축사를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축사 준비해 온 거 있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 취임식 때 또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참 인연이 2년 내 기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딱 2년 전에 제가 취임하면서 역시 후기 입학식을 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KU키스트 융합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보살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가족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은 불과 5년이 되지 않는 역사를 가진 대학원입니다. 하지만 융합대학원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융합과학기술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탄생되었습니다. 갖춰진 틀 안에서의 학문적인 안주에서 혁신적 성과는 만들어내질 수 없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 연구자들과의 융합적인 협업에 의해서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성과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최고의 명문사학인 고려대학교와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을 실현하고자 설립한 것이 바로 저희 융합대학원입니다. 저는 KU키스트 스쿨 설립에 대한 기획에 참여를 했었고 지금도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융합대학원의 전공이 바이오메디칼, IT&T로 결정되게 된 것은 양 기관의 가장 우수한 연구 분야와 상호 보완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분야를 엄선한 결과입니다. 확실하게 시너지가 기대되는 분야이고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최고의 명문대학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불과 4년여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융합대학원은 최고 수준의 연구 업적을 만들어내는 등 훌륭하게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원장님을 모시고 다시 시작하는 융합대학원은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할 것이고 그 역량을 교내는 물론 대외적으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결실의 한 시대가 되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대학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숙원이었던 우리만의 공간 확보가 되었고 또한 우리 우수한 교수, 전임 교수진이 모두 갖춰진 바 있습니다. 함께 열심히 해주시는 학연 교수님들 모두 함께 노력을 한다면 고대를 대표하는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대학원으로 성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2년간의 대학원장 임기를 마치고 정든융합대학원을 떠납니다. 이 입학식에서의 축사가 저의 마지막 임무가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 여러분 그리고 융합대학원의 교수진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교수진이며 여러분 또한 매우 어려운 경쟁을 뚫고 입학한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인재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노력에 따라서 어떠한 성과도 낼 수 있고 세계의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임을 각자 인식하고 자부심을 갖고 연구는 물론 생활면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한히 발전하는 개척하는 지성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에 입학한 것을 다시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신입생 소개 및 CD 입학 앨범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7학년도 후기에 입학한 학생은 석사과정 5명, 석박사 통합과정 7명으로 총 12명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이관영 원장님께서 신입생 CD 입학 앨범과 USB를 증정하겠습니다. 이관영 원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취임식. 자, 소개되는 학생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구도영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사과정 김대신 학생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김윤석 학생 석박사 통합과정 양수아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 통합과정 이승협 학생 석박사 통합과정 장태민 학생 석사과정 정보혜 학생 석사과정 정영민 학생 석박사 통합과정 정혜린 학생 석사과정 최상현 학생 석박사 통합과정 최지웅 학생 마지막으로 석사과정 한영선 학생 네,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신입생 소개 및 CD 앨범 입학 앨범 증정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례로 석사과정에 입학한 한영선 학생이 2017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 후기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신입생 한영선입니다. 먼저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고 또 훌륭하신 교수님들 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KU키스트 융합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동안 융합적인 사고방식과 창조적인 연구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은 만큼 앞으로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의 학생으로서 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맞추어 자기의 전공 분야에만 얽매이지 않고 NT, BT, IT 그리고 메디컬 사이언스를 모두 넘나드는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분야를 공부하는 다른 KU키스트 융합대학원 학생들과도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하며 같이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안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융합적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입학식 행사는 마치고 이어서 바로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입주임식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 대학원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이관영 연구부총장님 임사가 있겠습니다. 이관영 대학원장 겸 연구부총장님께서는 2015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원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우리 대학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올라왔습니다. 우리 김남영 차장님께서 워낙 꼼꼼하셔서 이게 이 취임식을 안 했으니까 아까 그 제가 수여식을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아 역시 그 꼼꼼함이 계속 지속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2년 하면서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지나고 나면은 정말 짧은 기간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장을 맡고 사무실도 사실은 저쪽에 의대 쪽에 세를 들어서 살고 있던 거 다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근데 학교와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히 우리 이제 전임 교수님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번듯한 우리만의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 하는 것이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대학에서 어떤 하나의 조직이 새롭게 탄생을 했을 때 그게 영원히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수와 학생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공간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공간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융합대학원은 정말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운영되고 있는 대학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장려금을 키스트에서 키스트의 기관고유 사업으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대학원을 다니는 곳은 없습니다. 확실히 말해서 없습니다. 그만큼 학교에서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도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고 또 그거에 걸맞게 불과 4년 반밖에 되지 않은 우리 대학원의 연구 업적이 고려대학교 안에서 질적으로 가장 높다 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교수님들 굉장히 거북해 하십니다. 이게 압력으로 프레셔로 느껴지시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연구의 질적인 우수성이 융합대학원의 아이덴티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지켜나가셔야지만 뭐라 그럴까요? 인정받는 대학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들 많이 들으셨지만 학생들 혹시 모를까봐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 잘 아는 네이처와 네이처 자매지에 고려대학에서 나온 게 30한테 있게 되나요? 근데 그 중에 반이 저희 융합대학원 어필리에이션을 달고 나온 논문이.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입장에서 특히 제가 아까 소개를 해주셨지만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부총장 입장에서는 고려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계속 힘써 주시고 또한 학생들도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은 연구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3대를 했었고요. 제일 초대 우리 존경하는 진정일 교수님께서 대학원을 설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키스트의 서상희 원장님께서 2대를 맡아주셔서 기틀을 마련을 해주셨고 제가 운 좋게 그 사이에 잠깐 끼어서 2년 동안 왔다 가고요. 또 제가 너무 존경하는 이제
직접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머리는 더 허였지만 사실은 저보다 선배님이신 남성호 박사님께서 4대 원장님으로 오시게 되었는데 뭐 정말 이건 저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훌륭하신 분이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시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부총장 임기가 아직 한 1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우리 융합대학원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뭔가를 하시려고 한다면은 본부에서 얼마든지 힘이 되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앞으로 융합대학원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잠깐 자리에 원장님 내려가지 마시고요. 그동안 그 수고하신 이관영 원장님에게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담는 꽃다발을 재학생 대표 김성종 학생이 감사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어서 원장님 계속 계시합니다. 기 전달식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이어서 KU키스트 융합대학원 기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원장님께서는 후임 남석우 원장님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대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원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신 남석우 원장님을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 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동생이 오래된 친구잖아요. 최근에 학교 여러 가지 불리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초안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에 들어와서 새롭게 디자인된 걸 아마 조만간 뒤로 보낼 걸로 알고 있고요. 고현전 전에 오면은 예, 신임 원장님한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임 원장님께서는 두 번 정도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 정도 흔들어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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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 이철우 교수님 받아주시면 되고 이상 됐습니다. 그 남석우 원장님 계시고요. 다음은 그 새로 부임하신 남석우 원장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모두의 마음을 담아 재학생 대표 김성종 학생이 환영의 꽃다발을 그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남석우 신임 원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임 남석우 원장님은 한국과학기술원 국가기방연구본부장으로 재직하시고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학연교수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키스트 연료전지연구센터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고 특히 아까 그 우리 이관영 부총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고려대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이런 융합대학원의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제가 그 아침에 그 임명장을 총장님한테 받았는데 총장님께서 의외로 굉장히 그 융합대학원에서 잘 알고 계세요. 저한테 주문하시는 것은 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으므로 더 잘해라 뭐 이런 겁니다. 저는 사실 키스트에서 이제 여기 원장으로 올 때 그래도 키스트보다는 좀 여기가 편하겠지 하고 이제 좀 편한 마음으로 아침에 왔는데 뭐 의과학서부터 뭐 나노에까지 좀 더 뭐 큰 어떤 그림을 그리라는 그런 주문을 받고 이거 참 세상은 공짜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어느 학생이 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뭐 그런 말도 있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많은데 저도
이렇게 여러분 그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지원할 것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이에 이제 그 원장님들 또 교수님들 학생 여러분들 노고가 많았을 텐데 특히 초대 원장님이신 진정일 교수님 또 서상희 박사님 그 다음에 바로 전에 원장님이었던 우리 이관영 그 부총장님 마지막에 이 공간을 확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어느 조직에서나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걸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침 정말 다행입니다. 이관영 부총장님께서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으셨다니 참 큰 예, 그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어느 일이나 저희가 하는 일은 최종 목표는 사람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연구 내용을 보니까 전부 여러분 그런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거기서 이제 우수한 업적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왕이면 기쁘게 일을 하면 좋겠죠. 제가 잘하는 일이 뭐냐면 가끔 이제 불쑥불쑥 찾아다녀요. 연구실 찾아다니면서 학생들한테 뭐 하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 그냥 뭐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저한테 자랑을 해주시면 좋겠고 교수님들도 저한테 자랑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내내 제가 2년 동안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제가 연구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쁜 그런 분위기에서 연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임 원장님과 함께 더욱더 발전하는 K-KIST 융합대학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다음은 교과 재창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는 정면에 있는 스크린 또는 식순지에 나와 있는 가사를 보시면서 교과 1절만 합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입학 기념 단체 기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으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K-KIST 융합대학원 2017학년도 후기 입학식 및 대학원장 입주임식을 마치겠습니다.